어떻게 서로 이렇게 얼굴은 보시고 한끗도 모르고 보고 가고 이제 어제 전에는 다 그래 다 그럴 때는 그랬지 하면 전에는 다 그러고 살았지. 그땐 그랬지. 어머니, 그 옛날 사진 모습을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사진 옛날 있어요? 사진. 옛날에는 사진 찍을 줄도 몰라. 사진도 못 찍어 돈이 아이고. 없어. 어머님, 아버님 둘 신혼 이거는 때 이제 그때 아들들 사진이 요런 거 흑백 사진이요. 이런 거요. 어디 가서 찍은 거예요? 아, 그러네. 있네. 자, 그때 놀러 가서 찍은 거예요. 근데 뭐 아버님 뭐 잘생기셨네. 크, 이봐. 아버지 선글라스. 이래 집을 들어오냐고. 다리 하나 앞으로 뻗고. 한번 집에 보세요, 이거. 어? 들어오셔야지. 이게 말이야. 그리고 이쪽은 선글라스 딱 끼고 말이야. 환갑 사진. 회갑 때 찍으신 사진. 여기는 이제 군대가 안 가서 찍은 거야, 뭐. 어이구. 옛날에. 어휴.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야, 지금. 아버님 눈 표정이 다시 돌아오면 카사노바가 되고 싶어요. 다리 이게 앞으로. 아니 아버님 잠깐만. 이거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때는 그랬죠. 그랬지. 그때는 우리밖뿐 아니라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땐 그랬지. 그때 서방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술만 잡수고 털어댕겨. 그치기노. 아, 집이 이래 턱 몰라. 순전히 술만 잡수고 털어댕겨. 그래도 안 미우셨죠? 왜안 미워? 왜안 미워? 아이. 그렇게 미우면서 9남매씩이나 나셨는데 뭐 남편이 밉다고 그럴 수도 없네 뭐. 홀로 났지 뭐. 어머니 막내가 지금 몇이 나이 막내가 지방 서른 너인가 다섯인가 모르겠어. 그러면 아까 제일 큰 누나가 57이라 그러셨죠? 우리 손지가 우리 막내고 동갑인데. 그럼 어머니하고 따님하고 같이 배부르셨네? 다음은 한 달이라도 그랬는가 몰라. 전에는 다 그래, 다. 그땐 그랬지. 우리 막둥이 체육대회 해도 나못 가서 추집애서 당선 봐보고 내려와서 조금 손잡고 가라고 그럴 거면 기버리러 갖고 그런 짓거리를 다 하고. 지금 같으면 안 그러셨을 심하 텐데. 같으면 우리 막둥이 생각하고 앞에 가요. 그래, 그땐 그랬죠. 그런 께로 니는 우리 막둥이는 뭐의 소원이야 께로 엄마 젊은 것의 소원이다 그때다. 백마이 죽음마도 젊고 성자 죽음마도 젊고 영개비 죽음마도 젊는데 나만 엄마만 늙어 갖고 저거 멋이겠다고. 어머니께서 아직도 그렇게 기억하시는 걸 보니까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생각이 되고요. 그때는 저도 철이 없었고, 지금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뭘 몰랐었지 설레는 젊은 하나로 그땐 그랬지. 그래도 그 막내가 어머니한테 소저의 시방도 어머니 소원이 뭘 엄마가 꼭 사다 주고 아구찜도 사다 주고 어머니 꼭 그런 걸 해갖고 와. 응, 소자의 우리 막둥이. 그 효자 막둥이 결혼했어요? 애기 한나 뭐이면 한나. 야, 그러면은 다 여의셨죠? 다 결혼했죠? 그 예. 우리 손지요. 아이고, 이쁘라. 쬐깐서 찍은 이제 수박 좀 컸어. 쪼박쪼박 걸어댄 게. 아이고, 이뻐. 효자 막내 아들의 아들. 예, 우리 막둥이 잘해. 어머니, 손주하고 아들하고 누가 더 이뻐요? 손주가 더 이쁘지. 아니, 그 우리 친구들도 뭐 손주 손녀 보고 야내 새끼 이쁜 거는 야 손녀 말도 손녀 아니다 그러더니 손녀 참말이요. 진짜로 손주 손녀가 더 예. 이뻐요? 영 이뻐. 아 그러셨어요? 아유.
아버님은 갈치조림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해요. 네, 네. 그러면 자녀분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서방님께서도 좋아하시네요.